다음 주 시장을 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교롭게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바이콜 의견으로 일치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전문가는 어떨까요? 하이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오늘 뭐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국채 수익률 급등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일단 했습니다. 일단 뭐 파월 의장은 인내를 하자는 말을 했고요. 막 우리 시장도 지금은 이제 인내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오늘 아마 그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소비주들은 좀 견조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흰색 인터내셔널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듯이 최근에 소비주들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비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나을 것 같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이제 3월 16일에서 17일까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인내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아마 기술주들 먼저 돌아서는 거는 대형주가 먼저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저가 매수를 누리시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FOMC가 이제 FOMC 연준 위원들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또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있으니까 좀 시장 보수적으로 대응하더라도 항상 많이 빠지면 여지없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너무 빠졌다 했을 때는 뭐 주식 던지는 것보다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시장 보시고 황금이 없으면 일단 버튼의 전략까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차장님께서도 이제 슬슬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매수할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 섹터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열리는 그 3월 16일에서 17일까지,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돌아 나설 때 그때 이제 매수 타임에 노려보시고 지금은 매수는 조금 더 소비주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미 의회 부양책이 이제 그 표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마 타결이 되게 되면은 아마 그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소비주 쪽에 좀 더 매도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들어서 계속 소비주 쪽으로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명품 화장품 종목들이라든가 건기식 소비주 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시장을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기관 매수가 강한 필라홀딩스 좀 갖고 왔습니다. 그 필라홀딩스가 최근에 4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고서 연기금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4일 연속 들어왔는데 지금 4일 동안에 거의 한 2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투신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금융 투자 할 것 없이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데 아마 그 미국의 백신 보급이 그 보급률이 좀 증가되면서 자회사 아쿠시네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쿠시네스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골프 용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 파이트리스트라는 골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필라운딩스가 이제 그 자회사로 연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의 상승에 따라서 하반 경기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2017년도부터 아큐시네스가 이제 흑자정이 되면서 필라홀딩스 연결 실적으로 잡히면서 필라홀딩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톡톡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지금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미국 자회사를 갖고 있는 특히 골프라는 고부적 소비의 대표적인 트렌드에 있는 골프라는 그런 섹터에 있는 필라가 그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골프라는 스포츠가 거의 뉴노멀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20대까지도 좀 골프를 하게 되고 아마 당분간 이런 아쿠시네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데 올해 그 필라 USA 영업이익 개선도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해서 345% 증가 전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이 라인업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또 이커머스 쪽도 진출이 많이 돼서 실적 상당히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전에는 글로벌 진출하는 거를 파트너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진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해서 직진출을 진출을 함으로써 동남아 시장부터 말레이 시장부터
포함해서 이제 동남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 정도 이제 동사가 이제 진출을 해야 있는데 중국 쪽도 지금 최근에 소비가 잘 살아나고 있거든요. 또 양해 통해서 부양차 나오게 되면은 중국 쪽 소비가 살아나게 됐을 때 동사가 대표적인 수혜라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한 코로나 영향으로 부진한데 그게 이제 작년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연결로 본다고 하면은 기조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거라서 올해 좀 기대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내 라이센스 사업부를 독립시켜가지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 외에도 뭐 키즈라든가 다른 의류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어서 올해 뭐 그 약간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만은 올해 그 동사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통해서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 악재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과징금 맞은 거 602억 정도 맞은 게 있는데 이게 작년 4분기에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 부분이 감면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실적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 바닥을 잡았고 기관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온다 측면에서는 펠라우드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종가가 42,1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고 이제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고 손절가는 39,000원 정도 대응하시고요. 밸류에이션상으로 지금 증권사 목표치가 대략 다 6만 원대 이상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6만 원까지도 끌고 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이번 한 주간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